되는구나. 러브러브님 인사 한번 해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러브러브라고 해야지. 러브러브입니다. 우리 피플. 피플. 레전드 형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은기 형님. 여기 좀 바라보세요. 은기 형님. 너무 재밌게 하시고. 아, 저기, 지금. 우리 황소. 휴지 좀 줘봐. 휴지? 어. 아니, 집에서 일을 크게 다 보고 왔는데. 지금 여기 없는데, 나? 없어? 예. 네. 그거 물티슈 어땠어? 차에 있는데? 그래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이씨. 다른 사람한테 좀 저기 해야 될 것 같은데. 휴지 여기 있어요. 아침에 내가 똥 싸고. 감사합니다. 편의점 화장실에 가서. 그 보니까 휴지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아. 딱 챙겨. 산에 가서 또 많이 오잖아. 그렇죠. 비행하는 사람은 산에 오면 누워야 돼. 자동이야, 자동. 아, 출발했나 전화했더니 안 받으시대. 누구야? 응? 원더맨. 제가 전화했는데. 아, 저요? 전화 왔었나? 1번. 혼자 전화에 안 받는다. 다 준비들 하세요. 열선장갑을 끼잖아. 부천이 화장실 있죠, 뭐. 바위 쪽으로 가시면 돼요. 우문이 한다네. 부실한 나무 속에 이렇게 가주세요. 우문이 한다네. 오늘 거 어디로 가세요? 상하철. 상하철 갑니다. 네? 다른 사람들 뭐, 어디 잡았어? 진천 잡았어? 일단은 진천 쪽이 뭐. 성주로 갈 수 있는. 어이, 저거 누구예요? 황소. 오늘은 뜨면 동동동이야. 전부 다. 동동동이요? 우리 그런 거 좋아해요. 자, 진천 쪽으로 오늘 다 떼거리 한번 하죠. 떼거리. 여기서 저기 동편으로 넘어가서 동편산 거기서 열 또 잡아가지고 건너가면은 진천 벌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시죠 전부 다. 어제 저 진천 그 철공장 뒤에서 2천 넘게 나왔어요. 그럼 어디 멀리 갈 수 있겠는데요? 어제 하도 거칠어서 중간에 내렸어요. 저. 대산 트림에서 어제 이륙을 몇 시에 하신 거예요? 12시 한 40분에? 네.
이렇게 앞머리가 눈앞에 짝짝거리고 이제 얼마나 짜증나는 상황. 남정우 씨 안 보이던데? 아무래도 심하게 한번 고셔야겠네. 심하게 걸었어. 계속 걸었는데 꼬매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타는 거잖아 지금. 흑선산에서 벌써 두 번이나 걸었지나 이렇게 나. 선수용은 지금 글라이더 가격이 650만원 가까이 돼. 올라가. 어떻게 사냐고, 그걸. 이 자동차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 600만원이 넘는 게? 에? 바닥으로 들러오라는 경우에 아이씨 다 탄수는 올려서 넘어갔어. 다 엉켰어. 어, 가야 되겠는데 손. 아우 무거워라. 아이씨 못 들어. 왜 이렇게 갑자기 무거워졌지? 날개에 내가 길어가지고 저거 힘들면 나가서 그냥 나와. 나가 됐어. 풀어. 브레이크 놓고 브레이크 놓고 왼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 당황했어.
됐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차분히. 내 영상에도 있잖아 저거. 거꾸로 뜨. 저 가끔 나가요. 다 그렇지 뭐. 아이고. 자, 열심히. 날개를 더러운 거 타서 그러지 뭐. 아니, 장갑을 바꿨더니 내용이 이상하네. 바람이 싹 죽었네. 위에는 불고. 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4월 3일 팀 XC 비행 시작합니다. 야후. 야, 이렇게 이륙할 때가 가장 긴장되면서도 설레이고 신납니다. 자, 흑성산 서편에서 이륙을 했습니다. 아까 시작하는 영상에서 우리 팀원들이 한 명씩 인사를 했어요.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3시간 정도 되는데, 비행 영상이 비행을 많이 한 분들은 4시간 넘게 4시간 정도 오늘 비행을 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팀 XC 회원들이 오늘은 비행을 아주 잘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주보다 다음주, 다음주보다 다다음주가 더욱더 기대되는 날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월달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열도 좋고 날씨가 좋다는 말은 좋게 말하면은 날씨가 아주 좋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열이 좋다. 비행하는 사람들은 열이 좋은 게 날씨가 좋고 최고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후달린다. 열이 좋으니까 후달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표현이 틀리게 될 수 있는데, 자, 지금 바로 밑에 핏불 정은규 씨 이륙했습니다. 레전드 형님은 먼저 이륙했고, 지드래곤 형님, 지웅 형님도 이륙을 했고, 밑에 아래 레전드 형님 지나가십니다. 이륙을 해서 이륙 바람이 정풍으로 불어올 때 이륙을 하면은 바로 앞에서 열이 튑니다. 이륙하자마자 좌우로 짧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상승이 좋은 부분에서 벌판 쪽으로 직진을 해서 회전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거기서부터 리치를 타지 않고 바로 서클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빨리 이륙장 위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자, 열이 좋아요. 발효 소리도 아주 좋고, 지금 핏불 레전드 형님 저 이렇게 같은 서클에서 이렇게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뭐 언제나 그렇지만 북서풍이 불게 되면은 타스크를 문경 쪽으로 잡아 놓습니다. 문경 80랜드로 잡아 놓고 비행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 팀원들이 아주 비행을 다들 잘했어요. 70km 이상 다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핏불
저하고 같이 비행 시작한 지가 작년 여름부터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약 7개월 정도 됐는데 7개월 만에 자기 인생 비행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가 1차로 목표했던 그 목표를 우리 XC팀에 들어와서 이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G드래곤 지용이 형님은 생애 첫 XC 생애 첫 XC를 72억 킬로로 아주 대박난 결과를 가져오면서 오늘 비행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고도를 잡고 있는데 고도를 1000m 이상 잡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 G드래곤 형님도 고도를 아주 잘 잡았어요. 잘 잡았다가 안 보이길래 여기 천안 어딘가에 목천 쪽에서 착륙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레전드 형님도 안전하게 잘 비행해다 내려라 이렇게 무전이 날라왔고 저도 거기에 맞게끔 이제 무전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었죠. 앞으로 비행을 하면서 제가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직은 바리오 소리도 좋은데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네, 여기서는 몸풀기고 이제 천안을 벗어나면서부터 진짜가 시작됩니다. 아주 저 맞은편에는 핏불과 핏불 정웅규 씨, 그 다음에 레전드 형님이 서클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륙장 위에서 서클링을 하고 있고 레전드 형님도 어느 순간 사라져서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핏불님과 저 둘이서 이렇게 계속 비행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스크를 같은 타스크를 찍어놨기 때문에 만나요. 같이 만나서 비행을 하는데 이제 누가 더 포기를 하지 않고 막판에 집중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열이 아주 좋기 때문에 멘탈만 강하고 침착하게 자기 비행만 할 수 있다면은 누구든지 자기 기록을 깰 수 있어요. 기록 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약속이죠. 타스크를 정해놓고 어디를 목표로 해서 그쪽으로 가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아무리 바람 방향이 쉽게 바람 타고 가는 게 쉬운 쪽이 있더라 하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바로 실력이고 그 사람 인성입니다. 타스크를 찍어놓고 그냥 다 무시하고 날이 좋으니까 뭐 그냥 바람 따라 이렇게 가는 거 자기 혼자만의 개인 비행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는 팀 비행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 비행해서 개인 기록 깨고 자기 만족하고 그러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러나 우리 지금 XC팀은 지금 오늘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비행 오래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참 쉬었다가 다시 비행을 시작한 우리 G드래곤 형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중급자 정도 이제 초급자에서 막 탈피해서 초중급자 정도 됩니다. 한 20년간 비행을 쉬었다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완투급에서 투급으로 날개를 바꿔서 비행하는 지가 지금 세 번째예요.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주는 비행을 오늘 하셨고 굉장히 멋진 분입니다. 자, 소리가 좋죠. 계속 발효 소리가 일정하게 계속 울립니다. 지금 기상은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고 저 지평선 넘어 하늘과 땅과 중간에 핑크색과 흰색 라인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전층이죠. 자, 지금 어느 한 분이 저보다 높이 올라가 있어요. 자, 지금 점점 뿌얘지고 있는 게 그래도 구름이 약간 퍼져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3월 말서부터 4월달 들어서 기본이 1700 이상은 올라가더라고요. 1800까지 2000까지 1700에서 2000 사이까지 곳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긴 한데 열에 세기 해서 아주 XC하기 좋은 기상입니다. 역시 봄은 봄입니다. 지금 열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 흩어졌어요. 자기가 선호하는 위치로 전부 다 가서 지금 서클링을 하고 고도를 올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어저께는 제가 제일 먼저 출발을 했어요. 제일 먼저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고도를 끝까지 올리고 제일 마지막에 출발을 할 겁니다. 지금 레전드 형님도 안 보이고 핏불도 안 보입니다. 벌써 스타트 지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저는 상승이 계속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자리에서 고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소리 좋죠. 페로 영상을 올리면서 이게 뭐 조회수나 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페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로서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 진정한 유튜버로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 페로 영상을 찍는 분은 뭐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페러가 좋아서 자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팀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찍는 거지. 그리고 너무 길다. 편집 좀 해라. 해가지고 짧게 짧게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자꾸 이게 영상을 비행 영상을 거의 편집 안 하고 이렇게 올리는데 이것은 뭐 제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집해서 짧게 짧게 올려서 매달 며칠 비행을 여기서 이렇게 했다. 이 정도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몇몇 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영상은 하기가 싫고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은 평택에서 활동하고 있는 패럴 동호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리그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리그전 선수입니다. 리그전에 가면은 저보다 훌륭하고 비행 잘 하시는 분들이 세고 세죠. 승부욕도 강하고 저보다 젊고 어리고 그런 분들이
비행을 잘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그렇게 훌륭한 선수도 아니고 뛰어난 비행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스쿨에서 초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고 그 다음에 또 리그전 선수인 선배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비행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택 지역에서 그대로 제가 배운 대로 그대로 같이 비행을 하고 또는 이렇게 비행 노하우를 전수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페러인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인구 다 합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변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스쿨에서 교육을 받는 받고 비행을 배우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마저도 뭐 접근성이 어려워서 그냥 여기저기서 욕먹어가면서 독립군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게나마 페로는 이렇게 비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 종류가 이렇게 크로스컨트리 XC 비행이라는 게 있고 하여튼 이런 거를 이렇게 널리 알리고 싶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주말 비행자이기 때문에 평일날 자주 비행을 못해요. 저는 지금 그리고 평택에서 평택 XC 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토요일 일요일 비행 열심히 나오는 거지 그전에는 저도 몇 달씩 비행 안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뭐 날 좋은 날 하루만 비행하고 날 안 좋으면은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열심히 비행해도 주말 비행자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좋은 동료들과 이렇게 재밌게 비행을 하면서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행을 한번 하고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볼 때 공부하고 시험 보고 끝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을 한번 하고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동료들의 비행을 또 보고 이렇게 보면서 복습이 되죠. 복습이 되고 다음 주에는 이번 주 기상이 이렇게 됐고 여기서 내가 부족한 점이 뭐였고 그 다음에 파이팅이 좀 부족했다 아니면은 동료들이 파이팅을 해줘서 나도 같이 힘을 내고 비행을 했다. 그리고 또 별 이렇게 기대는 안 했는데 내가 파이팅을 하니까 동료들이 같이 잘 따라줬다. 뭐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우리 저 비행하는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같이 겪은 전우애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같은 소수의 그 얇은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하는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일반인들에게 이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알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패러인들의 다른 모든 선수와 패러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매너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거 이륙장에서의 행동 이런 것들을 그냥 평상시에는 무심코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알아보는 분들도 계시고 와서 먼저 인사를 해주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 없이 막 했던 것들이 잘못됐구나 막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하여튼 공부가 아주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얘기를 하는 동안에 보도를 많이 올렸어요. 계속 올렸어요. 올리면서 저는 지금 벌써 동편으로 넘어와 있어요. 계속 서클링만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쨍 게 아니고 서클링만 하고 드리프트만 되면서 자동적으로 동편 쪽으로 넘어왔네요. 서편에서. 자, 지금 주위에는 글라이더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른 팀들은 뭐 착륙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어딘가에 가서 비행을 하고 있을 거고 우리 팀 동료들도 전부 다 이제 스타트 라인 쪽에 가가지고 스타트를 했을 거고 지금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보입니다. 자, 이제 고도가 올라가는 게 이제 시원찮을 경우 저도 이제 스타트 라인 쪽으로 갈 겁니다. 20분째 계속 상승되고 있어요. 자, 이제 주위를 살펴봅니다. 이제 스타트 라인 쪽으로 슬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동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웅이 형님은 이때쯤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레전드 형님도 제가 차치를 못했어요. 아마 나레이션 끝나고 업로드가 됐을 때 아주 큰 TV 화면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지금 저 앞산이 스타트 라인입니다. 스타트 라인인데 저 앞산 넘어서 계곡쯤에 핏불 정규씨가 붙어 있을 거예요. 어제는 우리 핏불 정기 씨가 흑선산에서 비행을 하다가 흑선산에 착륙을 했어요. 제 차를 끌고 픽업을 와줬는데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어요. 비행이 안 되니까 어제 거칠었지만 열이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비행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날이 좋은데 비행을 안 해도 되냐, 나와라 해가지고 맘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거죠. 자기는 지금 20년이 넘게 비행을 한 사람이 날 좋으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텐데 그게 말이 됩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나와서 같이 비행을 하는데 주위에 비행 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비행을 하게 되면 마음에 맞고 비행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즐겁고 이 핏불 정규 씨도 제가 같이 비행을 해본 사람들 중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비행에 열정도 있고 비행에 진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비행을 잘해요. 그리고 우리 레전드 형님은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동생들 이제 막 저기 핏불도 동생이지만 막내도 그렇고 형님들 이렇게 열심히 비행을 즐기면서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고 멋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자, 지금 가고 있어요. 저 앞에 빨간 부메랑 텐이 바닥에서 이렇게 열을 찾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한눈에 봐도 우리 핏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지점이 첫 번째 스타트 지점입니다. 저도 이제 그쪽으로 슬금슬금 가고 있어요. 보통 레전드 형님이 항상 보이는데 오늘따라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오늘 비행은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딱 보면은 레전드 형님이 우리 지드래곤 지웅이 형님을 주로 끌고 다녔어요. 저 우리 지웅이 형님이 여기 착륙을 했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전드 형님도 깜짝 놀라서 또 자기 친구이고 하니까 계속 무전으로 이렇게 독려하면서 끝까지 장거리를 같이 끌고 갔고 저는 무전만 들었고 레전드 형님하고 지웅이 형님은 중간쯤에 깜짝 놀라서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핏불 정규 씨하고 계속 비행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코스로 서클링을 해도 제가 위에 올라가서 서클링을 하고 우리 핏불은 아래에 있고 그래서 화면에는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개글링을 할 때 빼고는 거의 안 보일 겁니다. 큰 화면으로 봐야 보이지. 또는 이제 우리 핏불이 위에 올라가 있고 제가 아래에 있을 때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카메라 앵글에 안 잡혀 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요 옆으로 또는 앞으로 한 뭐 1km 정도 떨어져 있어도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타스크를 찍고 오늘은 그룹 비행을 했어요. 그룹 비행을 했고 이제 두 명씩 팀을 이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간의 수정된 두 가지 코스로 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러브러브님이 흑성산 서편에서 비행을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일으켜자마자 열을 잡아서 일단 이륙장 위에 올라섰으면 우리 러브러브님도 좋은 비행을 했을 텐데 일찍 착륙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러브러브님이 이륙장까지 픽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료들과 함께. 무전이 날라옵니다. 우리 지드래곤 지영 형님이 이제 착륙하는 줄 알고 이제 레전드 형님이 본 거예요. 자기 친구니까 동갑내기 친구니까 안전 비행하고 조심해서 내려라 이런 뜻으로 무전을 날렸던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레전드 형님이나 지드래곤 형님 안 보였어요. 핏불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자, 열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좋은 만큼 하강이 계속됩니다. 저 앞에 앞산에서도 이제 열이 틀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하강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근처에 예, 좋은 열이 예, 있을 확률이 높아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이제 이제 들어왔어요. 딱 돌려보고 자, 아유 소리 좋아요. 맞았다가 다시 들어갈 겁니다. 봄입니다. 뭐 날개가 뭐 열 밖으로 나가 있으면 바로 그냥 출렁거리죠. 이렇게 예, 지금 천안, 안성, 뭐 진천 이런 데서 비행할 때 가끔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디서 그 경비행기를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도 1000m 이하로 와우 한 900m에서 950 정도 되는데 이제 경비행기가 낮은 곳으로 계속 날아다닙니다. 같은 코스로 텐더 우리 글라이더 텐더 하는 것처럼 아마 손님을 태우거나 아마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정면에서 경비행기가 딱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뭐 알아서 이렇게 잘 피해 주는지 몰라도 오늘도 한 두세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놀란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멀찌감치도 이렇게 잘 피했지만 소리 이래서 봄인가 봐요. 상승 바리오 소리가 와 이거 진짜 겨우 내내 느껴보지 못한 이런 소리 예, 올라갈 때마다 계속 느끼네요. 이렇게 구름이 딱 퍼져 있고 없을 때 지금 구름이 없는 건 아니죠.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게 완전히 다 구름이에요. 근데 뭉게구름이 아니고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땅에서 봤을 때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로 보입니다. 이럴 때가 비행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열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름을 보고 찾는 방법인데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손해죠. 그만큼 구름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동료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주변에 새라든가 낙엽이라든가 비닐봉다리 그리고 기타 등등 냄새, 후각 이런 것들로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쉬운 게 새 관찰하는 거하고 동료들 관찰해서 비행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아우. 지금 봐도 짜릿짜릿합니다. 열 소리가, 바리오 소리가.
제가 어제 일요일하고 토요일이 굉장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제가 몸살이 걸렸어요. 몸살이 걸려가지고 저는 코로나 걸린 줄 알고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었고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알았는데 요즘 감기 몸살이면 거의 코로나죠. 너무 주위에서 많이 걸리니까. 근데 이 비행을 할 때는 제가 허리가 아팠을 때도 비행을 해봤고 몸살, 감기 몸살을 심하게 이번에 비행을 해봤는데 이게 비행이 특효약입니다. 아프지가 않아요. 몸에서 막 그냥 아드레날린이 뭐 뿜뿜뿜 하고 뿜어져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상승됩니다. 가려고 그러면 상승되고 이날은 아마 전국 어디에서 비행을 했건 간에 전부 다 평상시보다 다이내믹하고 재미있는 비행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진짜 비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봄을 기다리죠. 봄이 가장 짜릿짜릿한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비행이 봄이라고 해서 비행하기 좋은 시즌이라고 해서 비행이 쉬운 건 아니에요. 비행하기 좋고 XC하기 좋은 계절인 건 한데 제일 어렵습니다. 위험하고 또 어렵고 열이 강하기 때문에 글라이더 컨트롤을 잘 해야 되고 또 멘탈을 꽉 붙잡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그런 정신력과 집중력 이런 것들 때문에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비행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봄에는 비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왜냐면 거칠고 이 때문에 무서워서 안 합니다. 그럼 비행을 언제 하느냐? 여름에. 여름에 기상이 비교적 안정됐을 때 그때 이렇게 하고 가을에 한두 번 하고 봄에는 아예 안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안 하고 다 뭐 자기한테 맞게 비행을 하면 되지만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고 우리 팀에도 있고
있어요. 지금쯤 저 정면에 보이는 계곡에 빨간 글라이더가 산에 붙어가지고 열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이거 큰 화면으로 보면 보일 거예요. 저도 그쪽으로 가서 이제 합류해서 같이 이제 XC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비행하는 게 짧게는 뭐 30분, 보통 이제 XC를 하게 되면은 보통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 3시간, 길게는 4시간, 5시간까지도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동안에 뭐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물은 먹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이제 고도가 높을 때는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겨울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손끝에가 시렵죠. 그런 거를 참고 이렇게 앞으로 지금 악셀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갈 때 고도가 점점점 까집니다. 고도가 까지면서 손이 따뜻해져요. 올라가면 춥고 내려오면 또 싹 풀립니다. 액셀레이션 세팅을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돼 있네요. 일단 밟으면은 먼저 번에는 이제 딱 50%가 밟혔는데 지금은 이제 50% 이상 한 60% 정도 이렇게 밟히게 세팅이 돼 있어요. 지금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100%로 밟게 되면은 100%보다 조금 더 밟힙니다.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빠져나와서 저 산에 붙으면은 이제 산이 능선이 하나 두 개의 능선이 있고 가운데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을 건너뛰면은 지금은 계곡을 건너뛰고 있는데 저 맞은편 산에 붙어서 계곡 하나를 더 건너뛰고 산 능선을 두 개를 건너뛰게 되면은 진천 시내가 나옵니다. 진천 벌판이 나오죠.
항상 이렇게 XC를 할 때는 매번 느끼는 건데, 먼저 출발한다고 늦게 이렇게 해서 늦게 출발하고 그런다고 이제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뭐 나 좀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좀 저기 하니까 좀 기다려 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굳이 기다린다고 하면은 그냥 열을 끝까지 최고도를 잡는다 생각하면 그 고도를 끝까지 올릴 동안 늦게 이륙을 하거나 늦게 출발을 해도 바로 밑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더라도 열을 빨리 찾거나 서클링을 잘하거나 하면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륙을 좀 늦게 했거나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고,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내가 꼴찌가 된다, 그리고 팀원들을 팀과 합류를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내 비행을 집중하고 했을 때 어느 순간 중간쯤 와보면 다 모여 있을 거예요. 옆에 아니면 1km, 2km 옆산 이렇게 다 눈에 시야에 들어옵니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방향을 여기저기 틀면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슬슬 바리오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다시 하나가 자, 또 상승. 자, 돌려봅니다. 상승되고 유지되고 다시 상승. 자, 조금 더 받아먹고 또 이제 점점 코알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또 상승 올리고 점점 세집니다. 유지. 한 바퀴 돌리는데 계속 상승이 됩니다. 자, 이제 열이 강한 쪽으로 미세하게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서클링을 하면은 열을 잡게 될 겁니다. 계속 상승됩니다. 자, 발효 약해졌다가 빠지진 않았어요. 자, 또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고. 좀 세집니다. 됐어요. 이 정도면 잡았어요. 계속
센 쪽으로 이동을 해서 서클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이렇게 서클링할 때 근처에 우리 핏불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잘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이때부터 계속 같이 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핏불 정규 씨가 의지의 한국인이란 걸 다시 한번 입증을 해줬어요. 아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렇게 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낮게 이렇게 다니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포기할 말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뒷심을 발휘해서 오늘 아주 멋진 비행을 했어요. 여기서 서클링 할 때 보면은 밑에 고압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도가 높을 때는 별 신경이 안 쓰이는데 아까 고도를 계속 까지면서 능선에 붙어서 이렇게 계속 하강음이 울릴 때 그때는 몸은 머리로는 열을 찾지만 눈으로는 착륙장을 찾고 있어요. 고압선 막혀서 착륙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상착륙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논이나 밭으로 쫄리면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열을 찾아가지고 고도를 어느 정도 올리게 되면은 이제 심적으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이제 비행이 좀 쉬워지고 서클링이 좀 쉬워지죠. 바리오 소리가 울립니다. 이렇게 서클링을 하면서 눈으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레전드 형님이나 지우 형님 이렇게 계속 주위에 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 잘 안 보이는 곳에서 비행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핏불은 근처에서 제 시야에서 항상 같이 비행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그럴 거예요. 여기서 고도를 잡고 저 앞에 보이는 계곡에 어제는 착륙할 뻔했죠. 이제 여기서 고도가 충분히 올라가면은 계곡을 아마 쉽게 건너뛸 거예요. 앞에 동료가 눈에 보이면은 빨리 가서 합류해서 같이 비행을 하고 아래에 동료가 있거나 뒤쪽에 동료가 보일 때는 서클링에 집중하면서 최고 고도를 올린다는 생각으로 아주 세심하게 서클링을 합니다. 평상시보다 더 그러면은 그동안 동료가 나를 보고 내 밑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같이 합류해서 좀 더 쉬운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가고 있어요. 고압선을 또 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 위에 또 구름이 없는데 위에만 또 구름이 약간 있어요. 이 근처에 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비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래 땅을 쳐다보세요. 땅을 쳐다보면은 그늘진 곳이 있고 햇볕이 비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늘진 곳이 구름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강음이 울립니다. 자, 이제 열이 있어요. 하강 다음엔 항상 열이 있죠. 바리오 소리가 울립니다. 끊이지 않고 한 바퀴 돌았을 때 안 끊어져요. 자, 이제 열이 뭐 이 정도 소리는 뭐 오늘 보통이죠. 평상시 같은 거 엄청 센 열인데 뭐 고무에는 보통이죠. 소리 좋다. 머리 위에는 뭉게구름이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땅에는 피플 정웅규 지금 빨간 글라이더가 저한테 오고 있어요. 이제 아까 안 보인 게 제 밑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그랬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열을 잡고 서클링을 하고 있으니까 정웅규 피플이 보고 합류하려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부메랑 텐을 타고 엄청 빠르죠.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핏불 날개가 엄청 빨라요. 빠른데 자기는 느리다고 생각해요. 이게 상대적인 건데. 우리 핏불님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요 장면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지금 같은 서클에서 같은 열 꺼내서 같이 서클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죠? 밑 아래쪽에. 10번이라도 열이 강한 지점이 있습니다. 강한 지점이 코
효과라고 하는데, 물론 리그전 시합 같은 데는 선수 여러 대 또 혹은 또 수십 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한 서클에서 이렇게 몰려 있을 때는 코어를 나 혼자 차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양보해 가지고 그냥 10건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죠. 거기서 내가 빨리 올라갈 거야 하고 혼자서 칼치기라든가 이런 거 10건에 쓱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서클이 굉장히 위험해지죠. 또 확 깨집니다. 그거는 이제 게임에서 만약에 시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퇴출입니다. 실격이 될 거예요. 이의제기가 들어가게 되면 경고 한번 주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실격을 주게 될 겁니다. 지금 둘이서 하니까 그런 거는 없고 널널하죠. 이게 상승 센 곳에서 받아먹고 돌리고 지금 제가 회전하는 반경과 우리 피플님이 회전한 반경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틀려요. 같이 도는 것이 아니고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오륜기 마냥 이렇게 서로 겹쳐지면서 도는 방향이 틀립니다. 좋습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먼저 올라왔어요. 우리 피플 정원규 씨가 빨리 못 올라왔습니다. 넓은 하늘에 딱 여기만 뭉게구름이 몇 조각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구름 모양을 보면은 작은 구름을 군소적으로 몇 군데 있고 그 다음에 개 중에서 비교적 큰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것은 이제 요게 날이 바람이 조금 약했다면은 요 구름이 한 구름으로 이렇게 모여 있을 겁니다. 크게 손뭉치처럼 이렇게 구름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큰 손뭉치가 열이 아주 좋았다면 큰 손뭉치가 군데군데 엄청 크게 양털처럼 그렇게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클링이나 열 잡기가 아주 편하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있고 또 한 군데 있고 이런 거는 열이 목적지가 틀린 겁니다. 이게 그 열의 최종 목적지는 구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열이 올라와서 이 구름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구름이. 그래서 구름이 이제 뭉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열이 올라오는 방향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바람이 조금 약해지거나 하면은 요게 한 군데로 뭉쳐집니다. 뭉쳐지거나 두 군데로 나눠져서 좀 더 큰 구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구름을서 올라오는 같은 서클링을 했지만, 큰 쪽을 운 좋게 잡아탄 거고, 우리 핏불은, 여러 개의 구름 중에서 이제 헷갈렸을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그러면서 결국엔 워낙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서클링 할 때보다 혼자 할 때가 엄청 집중력을 발휘하는 친구거든요. 좋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듣고 영상을 보면은 편안하게 서클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 비행자들은 자 지금도 보시다시피 왼쪽 날개가 들어왔다가 펴졌어요. 항상 날개를 안정시키고 서클링을 하느라고 몸을 써가면서 또 산출에 텐션을 유지해가면서 그 다음에 만세 견제를 미세하게 컨트롤해가면서 이 서클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의 신경을 산출과 날개에 집중시켜서 서클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이 비행하다가 금방 착륙하고 초보자들이나 탕트기하고 서클링이 아직 서투른 초보자들은 궁금할 거예요. 자기는 이제 서클링하는데 무섭고 후달렸다. 그래가지고 서클링이란 그냥 편안하게 상승되는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그 보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던 대중교통을 이동을 하던 우리가 서울에서 무슨 동네를 갈 때는 우리가 택시를 타던 전철을 타던 타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하게 가려면 택시를 타겠죠. 택시는 공짜로 타는 게 아니잖아요.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지금 손실어오니까 소리 한번 질렀습니다. 아초!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은 또 집중이 돼요. 이렇게 손실없고 춥다고 하는 거 보면은 한 170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얘기하다 말았는데 쉽게 편하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기름을 넣던지
택시비 요금을 지불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비행자들은 이 고도가 기름이에요. 고도를 높여야 갈 수 있는데 또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력이 없고 순전히 자연을 이용해서 열을 이용해서 고도를 올리기 때문에 파일럿의 테크닉에 의해서 서클링이라는 걸 해서 고도를 잡게 됩니다. 그런 고도를 잡는 과정이 열이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고 날개도 접히고 그 다음에 밸런스도 요동치게 되고 그런 모든 거를 견뎌가면서 이렇게 서클링을 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비행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면서 고도를 잡는 거예요. 특히 봄에는 아주 어려워요. 신경을 바짝 세워서 정신 차리고 서클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아주 피플 아직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자, 저 지금 어디 있어요? 지평선은 역전층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쉽게 표현하자면은 후달린다고 하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용에 저기 지불해야 되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 정도 감수해야 자연은 우리를 이렇게 구름 밑에까지 올려다 주는 거예요. 있는데 거기 인교하고 나무 있어요. 인교도 저는 1800, 인교는 1100. 자, 1800 정도 올라갔습니다. 레전드 형님하고 무전이 됐네요. 진천 넘어가기 전에 레전드 형님한테 대충 제 위치,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고 진천 활공장으로 갑니다. 진천 활공장으로 갑니다. 1800에서 공기야 고도 안 잡히고 그냥 쭉 나와서 잡아봐. 고도 1800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 살살 올려서 잡아. 지암리, 사성리 사이일 거예요. 사성리 쪽에서 언덕리를 거쳐서 언덕리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진천 활공장을 가로질러서 진천 활공장 근처까지 가야. 포인트가 찍히니까 거기 가서 포인트를 찍고 바로 주타산으로 붙일 겁니다.
천찰배를 잡고 출발했으니까 이제 주타산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주타산에 가면은 또 산을 타고 가기 전이나 아니면 정상 아니면 조금 지나서 지금 북서풍이니까 그 산 근처에 가면은 또 이제 열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도안면 또 벌판을 건너뛰어야 됩니다. 제가 주로 가는 코스가 주타산 정상을 바로 가로질러서 건너뜁니다. 노암리, 화성리, 노암면 벌판에 조그만 마을들이 있어요. 도담리인가 도광리인가 이렇게 도담리 이렇게 있고 뛰어서 또 이제 산 능선이 이제 첩첩산중이 또 시작됩니다. 사리면 쪽에서 주타산 정상에 붙었을 때 보니까 주타산 오른쪽으로 보면은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네, 비행기 다닌다. 비행기 다닌다. 조심해 비행기. 전방에 헬리콥터. 헬리콥터가 아니고 경비행기가 아주 낮게 날아오고 있어요. 주타산 정상에 붙었을 때 운규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제가 온 코스로 고도를 올린 다음에 저를 그대로 따라 경로대로 이동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레전드 형님하고 지드래곤 형님은 초평 저수지 화산리에 있는 저수지 초평 저수지 초평면 쪽으로 오른쪽에서 낮게 해서 주타산 쪽에 붙어서 주타산에서 고도를 올린 게 아니고 초평면 그 벌판에서부터 고도를 올려서 주타산을 건너 뛴 것 같습니다. 주타산 근처 가기 전에 열이 또 센 열이 또 하나 딱 튀어주네요. 아우 세요. 저 소리 안 멋지죠? 쫙 올라갔다가 쫙 떨어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저수지가 보이고 진천 벌판
강할 때는 날개 끝이 열 바깥쪽에 살짝 머물기만 해도 뭐 상승되는 경계와 하강되는 상승되는 만큼 하강이 됩니다. 그쪽 날개가 팁이 살짝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렇게 날개가 살짝 들어올 때 들어온 쪽 날개에 브레이크줄을 살짝 텐션을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텐션을 탁 주게 되면은 빨리 펴집니다. 상승되고 있어요. 여태까지만 해도 제가 가장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열 있는 데를 다 잡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동료들이 붙어주기를 기다리면서 위치를 확인하면서 있는 열 다 잡고 주위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 우리 핏불이 두타산에서 붙어서 넘어가는 장면 영상이 그 전에 끊겼기 때문에 아쉬워했는데 오늘은 저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영상을 끊기지 않고 계속 촬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용이님이 청캐인 줄 알고 있던 레전드 형이 지용이님을 발견했습니다. 낮은 곳으로 계속 쫓아오니까 대단하다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핏불도 무적을 날리는 고도를 잡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팀 비행을 하면서 팀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레전드 형님이 평상시에는 말을 점잖고 느긋하게 하시는데 비행할 때는 말이 빨라요. 성격이 딱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엔 느긋한데 비행할 때는 되게 급합니다. 무전 날 때 말을 천천히 해달라는 그런 무전이 많이 날라와요. 그리고 키를 잡고 한 템포 쉬었다가 말씀을 하세요. 말하는 것과 동시에 키 잡는 것과 동시에 말을 해버리니까 앞에 한마디는 잘리고 중간부터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빠르니까
의사가 전달이 잘 안 돼요. 정면에 보이는 낮은 능선 뒤에 산이 두타산입니다. 자, 보드를 잡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역전층이 보이는 게 직선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지구는 둥글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덜한데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은 약간 둥글스름하게 곡선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구는 둥근 게 맞습니다. 저수지가 초평 저수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두타산. 레전드야, 지금 위치가 어디쯤인데요? 어디서 비행해? 열심히 무전을 해주는데 레전드 형님은 무전도 안하고 혼자만 간다고 이렇게 항상 투덜투덜 거립니다. 내리면은 지금 무전을 들린 거를 보니까 이제 다 근처에 있어요. 왼쪽 오른쪽이 문제지. 자, 이제 해서 근처에서 두타산은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할 것이고 순서대로 왼쪽 오른쪽에서 이제 모여들 겁니다.
보니까 일단 이때까지는 저는 제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 증평 벌판을 건너뛰기 전까지는 건너뛰어서 제가 제일 선두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느긋하게 다니는 겁니다. 레전드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나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무전을 날려주면은 자기가 선두 늦었다고 생각했는지 악셀레이션 엄청 하면서 엄청 계속 쫓아왔다고 해요. 증평 벌판을 지나서 청안면이나 괴산군 쪽으로 이제 붙을 거예요. 사리면인가 청안면, 사리면 이 산 선택해서 이쪽으로 붙어서 괴산군 쪽 괴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괴산군 문광면 이쪽으로 해서 강을 달아서 조그만 강철이 강철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연풍면으로 또 가고 연풍면에서 한 10km 정도 더 가면은 문경을 봅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은 금방 가요. 쉽죠. 근데 여기서는 계속 직접 산중입니다. 여기서 고도가 떨어지게 되면 내릴 곳이 없기 때문에 내릴 곳이 많으면은 낮은 고도에서도 서클링 하기가 편한데 열이 생길 만한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그쪽이 첩첩 산중이에요. 그럼 낮은 고도로 거기 가서 열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착륙장이 확보된 옆으로 가서 좀 안 좋더라도 그쪽에서 열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가서 낮은 곳에서 열을 못 찾으면 산 중간에 나무 사이에 내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못 가죠. 이렇게 정면에 보이는 산이 두타산입니다. 고도가 낮을 때는 엄청 높아 보이는데 여유롭게 오니까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화산 가장 높은 곳을 정상을 향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면서 넘어가기 전에 열이 튈 수도 있고 산 정상에서 튈 수도 있고 바람 세기에 따라서 산을 넘어가서 열이 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무전이 이제 레전드 형님이 지용이 형님 제드래곤 형님을 격려해주고 인도해주는 무전이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열 잡을 준비를 하고 긴장을 하고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돌려봅니다. 상승이 올리고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약하게 빠지진 않고 약하게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때쯤 초평 저수지에서 레전드 형님이 보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지드래곤 형님, 지용 형님도 낮은 고도에서 같이 고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현찰에서 바로 넘어가보기로 합니다. 정상이에요.
사강음이 울리는 걸 보면 산을 넘어가면은 넘어가자마자 아마 성승이 강하게 올 것 같습니다. 약하지만 여기서도 상승음이 울리고 조금 세지고 하지 않습니다. 자, 산을 넘어가고 있어요. 상승이 계속 올렸다가 안 올렸다가 올렸다 안 올렸다가 전조 증상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방황이 되고 계속 방황된다면 또 상승이라고 얘기했죠. 산을 넘어왔어요. 기타산을 넘어왔고 여기가 증평 골판입니다. 안에서 강하게 열이 튀고 있어요. 두타산 정상을 바로 넘어서 도안면 쪽 화성리 근처 그쪽에서 지금 빵 켜졌습니다.
상승이 일정하게 깨끗하고 일정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산을 넘어서 각자 사람마다 이제 비행하는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비행하는 그 습관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비행을 하면서 경험으로 했던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습관이 형성되는데, 레전드 형님 같은 경우는 두타산을 제가 같이 비행해 본 바로는 고도를 잡고 정상으로 이렇게 건너 뛰질 않아요. 항상 어렵게 붙어가지고 낮은 고도로 릿지 사면을 타서 갱신이 올라서 넘거나 이런 식으로 아주 힘들게 딱 넘어요. 넘은 다음에 이제 여기 증평 벌판을 갈 때는 낮은 고도로 그냥 갑니다. 여기 벌판 열이 좋으니까 그냥 바로 낮은 상태로 가서 낮은 그 산 있는데 그런 데서 열 찾아가지고 고도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타산 전에 고도를 올리던가 두타산의 정상에 붙여가지고 고도를 올리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바로 뛰어넘습니다. 뛰어넘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주위를 보면서 아무도 안 오니까 계속 여기서부터 이제 기다리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쯤 아마 레전드 형님하고 지용이 형님이 우리를 추월했던 것 같아요. 추월해서 먼저 앞에 능선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앞에 능선에 제가 도착할 때쯤 그때 이제 핏불은 이제 두타산을 넘고 있었을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은 길이 가운데로 나 있고 산이 산 사이에 가운데 길이 얇은 길이 나 있어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능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레전드 형님하고 지용이 형님은 오른쪽 능선, 오른쪽 길 오른쪽으로 그쪽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길 쪽 가운데 이 정면으로 넘어가려고 가고 있어요. 저 산에 붙여서 좀 나름 기다린다고 여유를 부리고 있었는데 순간 오른쪽 산을 보니까 벌써 도착해서 고도를 잡고 가고 있었습니다. 넘어갔어요. 저기 레전드 형님은 넘어가고 지드래곤 형님은 특급 글라이더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고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 제가 왔던 코스로 더 낮게 핏불이 바닥을 쫙 깔면서 엄청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산만 넘으면은 좀 쉬워요. 여기서 이제 능선 넘어가지고 열을 몇 번만 잡으면은 문경까지 금방 갑니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거의 뭐 다 온 거예요. 말이 다 온 거지 다 온 건 아니지만. 넘어가면은 넘어서 첩첩 산중이기 때문에 열도 많고 그 대신 이제 내릴 데가 없죠. 내릴 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어제는 이 길을 따라서 오른쪽 지금 오른쪽 능선에서 고도를 올리다가 거칠어서 바람이 세져서 재영이 그 저기
레전드 형님이랑 바로 저 앞에 공장 옆에 논에 내렸어요. 어제는 여기 와서 내렸고,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레전드 형님은 그 자리에서 고도를 올려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최단 코스로 가장 빨리 붙을 수 있는 이쪽 왼쪽 능선을 선택해서 여기에 붙였습니다.
여기까지 날라오면은 여기가 이제 벌판을 벌판이 끝나는 첩덕 삼정으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을 하게 되죠. 앞에 보면은 산이 넘어 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들고 바로 벌판을 보면 전부 다 눈이에요. 내릴 곳이 엄청 많아요. 길 옆에 아무데나 내리면은 편하게 이제 집에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대부분 마음속으로 아 내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내리기 좋은 데를 발견하게 되면은. 고도를 살살 올리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레전드 형님이나 지영이 형님 그리고 핏볼 이렇게 부위나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다가 이때쯤 레전드 형님은 토요일날 고도를 잡았던 곳에서 고도를 올려서 지영이 형님이랑 먼저 붙어가지고 고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괜히 벌판만 쳐다보고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심해서 옆으로 살짝 틀었어요. 산으로 계속 붙이는데 하강이 계속 심하게 돼서 다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붙였다가는 산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착륙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전조 증상이 또 올립니다. 간헐적 상승. 산 넘어서 지금 넘어오고 있을 건데 이제 벌판을 가로질러서 지금 왼쪽 눈선에서 레전드 형님이 나 있는 쪽으로라고 부전을 날리고 있어요. 그쪽에서 고도를 잡고 고도를 올린 것 같아요.
팍 켰습니다. 전조 증상이 올린 다음에 낮은 고지에서는 작고 강한 게 확 튑니다. 그때 탁 잡아야 돼요. 보입니다. 핏불이 지금 저 있는 쪽으로 붙고 있어요. 빨간 글라이더가 지금 막 오고 있어요. 자, 끈질깁니다. 살아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다가 글라이더가 보이게 되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기 누구야 거기? 정우 형인가? 저 앞에 능선에 레전드 형님과 지용이 형님이 보도를 올리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언제 와서 또 붙어가지고 보도를 올리고 있었네요. 그리고 빗불은 지금 무전을 날리고 있어요. 부타산을 건너서 여기에 붙었습니다. 할 때가 제일 답답해요. 이제 컴퓨터 모니터가 크긴 한데 화면이 작습니다. 비행했던 기억을 더듬어서 나레이션을 하는데 업로드를 다 해놓고 TV 안방 거실에 있는 큰 TV로 한 번 더 봅니다. 나레이션 해놓고 업로드 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때는 작은 곳까지 아주 잘 보여요. 동료들이 아 여기 있었네. 아 저쪽에서 보이네. 이게 다 보이는데 나레이션 할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찐데 여기까지. 오 지용이 형님 화이팅. 지용이 형님 고도를 잡고 있는 거야. 아, 재홍이 형인 줄 알았더니 지용이 형님이었어요. 재홍이 형님은 벌써 앞으로 뭐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지용이 형님이요. 여기서 지금 저기서 서클링을 하고 고도를 올리고 있어요. 자 지금 투쿠 글라이더로 바꾸고 한 세 번째 네 번째 비행입니다 오늘이. 그리고 생애 첫 엑셋입니다. 한 10km, 10몇km는 이렇게 완투급 타면서 이렇게 여름에 했었는데, 오늘 아주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50km 정도 됩니다. 일단 여기서 구도를 잡고 타고 가니까 70km 이상을 오늘 비행을 하셨어요. 첫 XC로 70km 대단한 거죠. 생애 첫 XC입니다. 그 첫 XC를 동갑내기 친구와 함께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레전드 형님하고 준영이 형님하고는 동갑내기 친구고, 그 다음에 비행 시작한 시기도 비슷해요. 서로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준영이 형님은 20여 년 전에 비행을 시작해서 잠깐 배우고 그만 두었다가 작년부터 다시 비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레전드 형님은 2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비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핏불 오늘 저하고 같은 루트로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는 핏불 정은규 씨도 20년이 넘었어요. 레전드 형님하고 비슷하게 그때부터 주말에 꾸준히 비행을 계속 했습니다. 비행 시작한 거를 오늘 연도로 계산하면 제가 막내네요. 전부 다 선배님이에요. 시작한 걸로 따지자면. 이때쯤 지용이 형님도 다 이제 문경 쪽으로 날아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리고 낮게 붙어서 쫓아왔던 핏불도 낮은 상태로인지 뭐 보드를 잡았는지 벌써 앞으로 갔습니다. 안 보입니다. 저 앞에 있네요. 앞에 낮은 상태에서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넘어갔습니다. 이 경계선을.
대전대용하고 지우려고 벌써 넘어갔어. 쪽에 있습니다. 넘어갔는 줄 알았더니 바로 제 아래에 있네요. 1700 넘었다고 무전이 날라오고 있어요. 보도가 시원찮으니까 안 올라오니까 빗보로 그냥 낮은 보도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있어요.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보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짜증났는지 낮은 보도로 앞으로 가고 있어요.
XC를 할 때는 그 첫 번째 XC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비행했던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인데, 우리 지용이 형님은 이 성공적으로 XC 데뷔를 했는데 소감을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뭐 그냥 내가 뭐 고수도 아니고 비행 고도도 높게 안 잡았어. 그냥 1200 잡고 1300 잡고 그냥 가고 안 되면 내리지 뭐 하는 마음으로 비행을 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그냥 뭐 고도 잡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다가 안 되면 내리면 되지 뭐 이런 마음 자세로 비행을 하니까 내릴만 하면 좀 올려주고 내릴만 하면 올려주고 이런 열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거리를 첫 XC를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아무리 내릴만 하면 올려줘도 못 잡으면 못 올라가는 거죠. 그것도 다 실력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멋졌고요. 은규씨가 있고 핫핏불 우선은 여기서 고도를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서로 잘 올라가지 않아요.
중간 능선, 왼쪽 능선 이렇게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어느 쪽에 붙여서 올라갈까? 평상시 같으면 가운데 가장 높은 능선에 붙여가지고 가까운 최단거리에 붙여서 거기서부터 열을 찾아서 이렇게 올라가겠는데, 지금 왼쪽 능선 이게 내릴 때가 많아요. 왼쪽 평야지 되고 또 그쪽 어디선가에서 열이 또 올라와서 낮은 능선을 막고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낮은 고도에 있는 정은규 씨가 빗불이 왼쪽 능선을 선택했어요. 그쪽에서 이제 열을 잡아가지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일단 그쪽을 선택했으니까 열이 있을 것 같아요. 낮은 고도에서는 한 방에 잡지 못하면은 바로 착륙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어디서 열이 쳐주면 좋은데 지금 안 쳐주고 계속 끝까지 가고 있어요.
정도 열이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잡아야 되는 열입니다. 약한 열이 아니에요. 낮은 능선이지만 평상시 같으면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열인데 저는 여기서 착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 앞에 보면은 핏불이 상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거를 끝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저거 보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걸 버리고 저쪽으로 가서 그대로 내리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좋은 열을 버리고.
정류장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에 여기까지 와서 아까 열도 좋았는데 뭔 생각하느라고 그것도 못 잡고 빗뾰로는 자꾸 올라갔어요. 지용이 형님하고 레전드 형님하고 핏볼 이렇게 이제 비행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2개만 잡으면은 지금 여기서 하나 잡았으니까 앞으로 가면서 하나만 더 잡으면은 문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문경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레전드 형님하고 지용이 형님은 문경 바로 앞에서 착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핏불은 여기서 12개 정도 더 잡았습니다. 지금 열 포함해서. 그래서 자기가 꿈꾸는 저기 항상 문경 할공랜드까지 비행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 꿈을 이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지웅이 형님 첫 XC 데뷔전 아주 멋지게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에 많이 안 잡혀가지고 안타까운데 다음번에 비행할 때는 좀 쫓아다니면서 많이 잡아서 멋진 모습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레전드 형님이 저하고 같이 안 놀고 혼자 이렇게 비행을 하시는데 같이 좀 합시다. 아이고 참 이 시간에도 레전드 형님과 지웅이 형님 그리고 핏불 정원교 이렇게 열심히 비행을 할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천안 흑성상에 있는 픽업차한테 전화를 해서 위치 전송을 해주고 이쪽으로 픽업을 오라고 전화를 하고 있어요. 착륙했어요. 착륙. 레전드 형 비행할 수도 있어 계속. 씁쓸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비행하다가 이렇게 싹 내리고 주위에 경치도 구경 한번 하고. 자, 이렇게 핏불 정원기 씨는 문경 할공랜드에 착륙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주 멋진 일이죠. 천안에서 문경까지 약 85km 정도 될 겁니다. 85km 정도 될 거고 비행 시간은 약 4시간 정도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 늦게 만나서 늦은 저녁 식사와 함께 비행 후 이야기를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놓고 있어요. 뒤풀이죠.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